난 어렸을 때 혼자 노는 걸 좋아했다. 근데 엄마는 내가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지를 않는다고 스트레스를 받으셨다. 그치만 난 어떻게 별로 놀기 싫은 애들이랑 같이 노는지, 저 수많은 놀이들은 또 어떻게 외워서 하는지 당최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했다. 엄마는 집에 놀러 오는 이모들에게 내가 혼자 놀려고만 해서 고민이라고 자주 얘기하셨다.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이모가 엄마한테 희소식을 가져다 줬다. 어머니들을 위한 희소식. 당신의 자녀가 혼자 놉니까? 소심합니까? 사회성이 없습니까? 신청하세요. 멋쟁이 어린이 체육대회 참가비 5,000원. 우리는 멋쟁이 어린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린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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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인사만 세 번씩을 하고 있다니 진짜 바보 같다. 난 내가 이 사이에 앉아 있다는 게 어이가 없었다. 오늘 열심히 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상품을 준비했어요. 1등상, 2등상. 와, 난 2등상에 마음을 뺏겼다. 나 저거 탈 거야. 3등상, 4등상. 여러분, 다 1등 나고 싶죠? 아니요. 예! 자, 그럼 선생님이 우리는 하면 여러분들이 멋쟁이 하는 거예요. 우리는 멋쟁이! 멋쟁이. 9호까지 바보 같다. 먼저 깜짝 퀴즈 타임 가져볼게요. 아이스크림이 걸려 있어요. 정답을 아는 어린이는 멋쟁이 하면서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. 이 음식은 단백질과 칼슘,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어린이들이 많이 마시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많이 마시면 키가 쑥쑥 자랄 수 있게 해준다는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? 힌트 드릴게요. 색깔은 하얗고 슈퍼마켓에서 쉽게 살수 있으며 멋쟁이! 네, 빨간 머리띠 어린이, 만두! 아, 이 음식은 마시는 거예요. 아쉽지만 땡. 바보 같다. 두 번째 퀴즈.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로 우리가 아는 많은 유명인들이 이 대학, 멋쟁이! 네, 파란 모자 어린이, 청와대! 자, 본격적으로 체육대회 게임은 총 4개가 진행됩니다. 순위는 모든 종목 성적을 합산해서 결정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열심히 해야겠죠? 첫 번째 게임은 달리기입니다. 4명씩 줄 서주세요. 잘해야지. 56번 어린이, 4등.